꽃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의 집에서 진행하는 오하우스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당첨됐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원을 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지만 작은 화병에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병이 들어있는데 저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병을 사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활동해 보겠습니다. 짠! 보리 머그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이고 단순히 흥미보니로 만들었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보리공주입니다. 요즘 아주 일하면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는 정도로 아주 잘 쓰고 있는 저의 최근에 최애의 머그컵입니다. 망했죠? 뭉툭한 하트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추워지면 슬슬 이제 라떼 아트를 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3월쯤 되면은 하트가 좀 예쁘게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원한 커피를 마시게 되지 않을까. 하트가 예쁘게 나올 만하게 되면 이제 따뜻한 커피는 안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은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두 달 기다린 짜잔. 제가 침대 옆에 협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까 완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몬타나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원래 침대 옆에 협탁은 서랍이 있는 게 뭐 자잘한 물건 보관하기도 좋고 편리한데 저희 집 침실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협탁들이 조금 크고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프레임이 뚫려 있는 게 그래도 좀 자리 차지를 좀 덜 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몬타나 제품을 장만을 했고요. 한 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USB도 그렇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 예쁘고요. 지금 저 밑에 그 쉐이커 박스라고 우드 박스가 있는데 그 제품이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걸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쌓아서 잡다구리를 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에는 이렇게 스탠드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는 제가 만든 인센스 홀더인데요. 정말 잡다구리 하죠? 얘도 인센스 홀더예요. 그 꽃가위 형식의 하여튼 이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필요한 잡다구리들 없으면 안 되는 립밤이랑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우와. 향이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오늘의 집에서 하는 오하우스 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오하우스 클래스인가? 그거를 신청을 해봤거든요. 이게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래서 그게 선착순이어가지고 막 빨리 클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재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수업인데 도착을 해가지고 물에 좀 담궈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향이 그리고 향이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이게
너무 좋다. 이게 화면에서 향도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엄청 보기에는 꼬칠꼬칠하게 생겼잖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어머. 아, 키우고 싶다.
귀여워.